우리 이번에 할 거 타이틀 제목이 접속사입니다. 맞나요? 네. 접속사에 대한 개념 화면 띄우기 전에 개념 설명부터 하고 들어가도록 할 건데 집중해서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 돼요. 자, 타이틀의 제목은 접속사. 접속사라고 하는 개념이 뭐였죠? 말 그대로 접속사는 뭐 해주는 애야? 연결해주는 애를 접속사라고 해요. 떨어져 있는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 덧셈 같은 존재를 뭐라고 한다? 접속사라고 한다. 이해됐나요?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접속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 하는 애구나? 연결하는 애구나. 접속사 앞뒤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근데 이 접속사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건데 크게 두 가지 접속사로 나뉘게 됩니다. 제목이 등위 접속사라는 말과 종속 접속사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등위 접속사는 매우 심플합니다. 등위 접속사는 세 개밖에 없어요. 뭐뭐뭐냐? 혹시 아는 사람? And, but, or 요 세 개밖에 없으니까 외우기 너무 좋다, 그렇죠? 등위 접속사 and, but, or. 자, 여러분들 등위 접속사 개념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가죠. 여러분들 등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등 어디 있다고요? 등 다 뒤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등위 접속사 and, but, or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버릇처럼 세모를 그릴 거예요. and, but, or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보면 무조건 뭐 그리자? 세모 그리자. 그리고 다시 한번 등 어디 있다고? 그래서 이 and, but, or 어디부터 볼 거다? 뒤에부터 볼 거야. 왜 뒤에부터 볼 거냐면 이 등위 접속사라는 건 앞뒤에 똑같은 게 있어야 돼요. 다시 등위 접속사 앞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똑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할까?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그 병렬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게 앞에 보는 것보다 어디부터 보는 게 편하다? 뒤에 보는 게 편해.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반드시 어디로 있을 거다? 앞에로 있을 거다가 되거든요. 그럼 등위 접속사 추론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면 and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어. 그렇단 얘기는 and 앞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to 부정사가 있어야 되는데 and 앞에 ing가 있네? 그럼 반드시 얘 아니면 얘 둘 중 하나는 뭐다? 틀렸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등위 접속사 and, but, or를 보면 무조건 어디부터 보자? 뒤에부터 보고 그 뒤에 있는 게 반드시 어디에도 있다? 앞에도 있다라는 가정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시로 문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잘못된 거 찾으래요. 뭐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2를 해도 여러분들 바로 눈에 보이는 거야. 왜 보여? and 보면 무조건 뭐 하자고? 세모 그리자고. 그리고 등위 접속사 어디부터 보자고? 뒤에 보자고. 근데 뒤에 to read인데 앞에 to read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얘는 누구랑 병렬 구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was? starting이랑 병렬 구조를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요 to read가 뭐로 바뀌어야 될까? reading으로 바뀌어서 그는 수학 공부하고 있었어. 그리고 책들을 읽고 있었어. 이해되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등위 접속사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게 바로 등위 접속사 공식입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은 and, but, or라는 접속, 등위 접속사 보면 어디부터 볼 거다? 뒤에부터 볼 거다. 자, 그리고 이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까지 끝나면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 and, but, or를 이용한 새로운 접속사가 여러분들의 핵심이 됩니다. 상관한다라 그래서 상관 접속사라고 해요. 자, and, but, or라는 등위 접속사를 이용한 접속사가 뭐라고요? 다시 잘 들으세요. 접속사는 크게 무슨 접속사, 무슨 접속사?
등위 종속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 등위 접속사를 이용한 접속사가 뭐야? 상관 접속사인 거야. 쉽게 말하면 상관 접속사는 누구 따까리인 거야? 등위 접속사 따까리가 되는 거야.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관 접속사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갈까? and 아니면 but 아니면 or가 들어간다는 거야.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상관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재에 있어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상관 접속사는 크게 다섯 개로 나눌 건데요. 두 개라는 개념인 게 세 개 있어요. 몇 개라는 개념? 두 개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 개를 만들 거야. 둘 다, 둘 중 하나, 둘 다 아니다. 시작하자. both A and B. A, B 무슨 뜻이야? both A and B, A, B. 둘 다 라는 뜻이에요. 둘 중 하나는요? either A or B. 둘 다 안다. neither A nor B. 여기까지 됐니? 그럼 지금 이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에서 등위 접속사 각각 찾아봐. 첫 번째는 어디 있어? and, 두 번째는 or, 세 번째는 nor. 등위 접속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위 접속사 앞뒤에는 반드시 무슨 구조? 그러면 지금 요 대문자 A와 대문자 B는 반드시 무슨 구조여야 된다? 병렬 구조로 똑같은 형태여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을까? 이 대문자 A, B는 반드시 무슨 구조다? 병렬 구조다 라는 거 꼭 기억해라.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더 하자면요.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근데 이 not only A, but also B는 여러분들 이미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be as well as A라고도 해요.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첫 번째 거에 only가 붙어있고 also가 붙어있어요. 뜻이 완전 다릅니다. not A, but B는 무슨 뜻? A가 not 아니라 B 다가 돼요. not A, but B 무슨 뜻이라고? A가 아니라 이기다. Not only A, but also B 무슨 뜻이야? 이거 이미 다 공부해봤을 텐데 A 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라는 뜻이 됩니다. A 뿐만 아니라 B 또한 되겠습니까? 자, 요 B as well as A가 누구랑 똑같은 뜻이라고? Not only A, but also B야. 근데 조금 다르네. 뭐가 달라? A, B 순서인데 밑에는 B, A 순서야. 하지만 해석은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해? A 뿐만 아니라 B 또한으로 해석합니다. 이 not only A, but also B를 B as well as A로 바꾸라고 할 때 A, B 순서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아셨나요? 요거 여기서 우리 반에 오마중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마중 손 너희들 3학년 핵심 문법 범위입니다. 나도니 A와 덜소비 요걸로 영작하는 거 나오니까 미리미리 잘 숙지해 두시길 바랄게요. 뭐 오마중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접속사 꼭 나와요. 특히 요 나도니 A와 덜소비 핵심이다.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거에서도 등위접속사 찾아. But 등위 접속사 앞뒤니까 또 이 대문자 A, B는 무조건 무슨 구조겠구나? 병렬 구조겠구나.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 상관 접속사면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는 대문자 A와 B는 무조건 무슨 구조다? 병렬 구조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필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지 보시면 밑에 상관 접속사 다 나와 있잖아요. 그쵸? both A and B 옆에다가 무조건 복수라고 적어둡니다. 무조건 복수 취급. 자, 왜 이렇게 무조건 복수라고 적냐면요, 우리 이 상관접속사가 누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냐? 상관접속사가 주어일 때가 많습니다.
상관적 속사가 뭐로 쓰일 때가 많다고 승환아? 주어로 쓰일 때가 많아. 주어 뒤에 뭐가 나와?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다 알아? He 뒤에 live야? 아니면 lives야? s 왜 주어가 무슨 수니까? 단수니까야. 그렇다는 얘기는 상관적 속사가 주어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네. 이 상관적 속사가 단수 취급인지 복수 취급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야.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아야 누구를 결정할 거야? 동사를 결정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따라와? 근데 아까 하나는 스포했어. 보스 A and B는 무조건 주어일 때 무슨 수 취급한다. 왜? 해석하면 A, B 둘 다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수 취급이다? 복수 취급이야. 그럼 문제는 뭐야? 나머지 상관적 속사들이죠. 나머지 상관적 속사들이 다 주어일 때는 누구한테 수일치한다? B에 수일치한다요. 실질적으로 A, B 이렇게 두 개가 있지만 누구를 기준점으로 잡는다? B를 기준점 잡아서 동사를 결정한다는 거야. 역시 또 누가 변수겠네? As well as A만 변수겠네. 얘는 B가 어디 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무겸 따라오겠어? 무겸아, 상관적 속사가 뭐로 쓸 때? 뭐로 쓸 때? 주어로 쓸 때. 주어로 쓸 때는 누구한테 수일치한다? A, B. 상관적 속사 이거 전체가 주어로 쓰여. 그럼 A한테 맞춘다? B한테 맞춘다? B에 맞춘다. 알겠죠?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거 예시 한번 볼까요? 이제 뭐 설명할 거는 상관적 속사 다 설명했으니까. 난 너네 그 문법이랑 영작 수업만 하면 목이 나가. 왜 저희야? 너무 중요한 거 아니까. 난 너네 말고는 안 듣고만 하잖아.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너네는 지금 이거를 딱 너무 중요하게 배우는 시기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넘어갔을 때 니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줄 알아서 내가 고통스럽고 니들을 좀 덜 고통스럽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목이 찢어지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졸고, 그치? 그러면 내가 얼음을 머리에다 부어버릴 건데 괜찮을까? 괜찮겠어요? 워터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니까 막 끈적하거나 냄새나진 않을 거예요. 너네들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계사 할 때도 오늘도 여러 명 친구가 있었는데 관계 대명사 중에 불완전, 관계 부사 뒤에 완전, 개념은 알아도 뒤에 문제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몰라서 틀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야. 이 상관적 속사 모르면 이후에 따라 나오는 개념을 다 몰라요. 해석이 안 돼. 자, 예시 한번 보자. Not only A, but also B. 어떻게 해석한다고? A 뿐만 아니라 B 또한.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가 좀 누구 전에 나왔어? 문장 맨 앞에 나와서. 이때 누구한테 수일치한다 그랬지? B. 그러면 A는 복수지만 B는? 그러니까 동사 클린에 뭐가 붙었어? S가 붙었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 상관적 속사 주어인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봐봐. As well as면 A가 앞에 있다, B가 앞에 있다. B가 앞에 있다였어. B as well as A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누구한테 또 맞춰야 돼? 더 티처 단수니까 역시 클린즈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거 학교에서 시험 문제 어떻게 된다? 그렇게 클린 해놓고 틀린 거 찾으라고 낸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영작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쌤이 항상 영작 시간에 말하죠. 뭐부터 영작해라? 한글 문장부터 영작해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어 동사 기준으로 먼저 나누는 거야.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비도까지가 주어네요. 동사는요? 청소한다. 뭘 청소한다? 교실을 청소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야. 근데 뭐뭐 뿐만 아니라 뭐뭐도니까 니들 머릿속에는 두 개가 떠올라야 돼. 뭐 아니 뭐. 이걸 이제 외워야 바로바로 떠오르겠죠? Not only
A but also B. 또 B as well as A.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다 써준 거야. 앞에 나온 게 당연히 A겠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도, 선생님 도니까. So not only the students. 왜? 학생들이니까 복수 맞춘 거예요. But also the teacher. 근데 also에 지금 뭐 해놨어요? 괄호 쳐놨다는 얘기는 뭐 해도 상관없다? 생략 가능이라는 거예요. 생략해도 상관없다. Not only A but also not only A but이나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only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just로 바꿔 써도 상관없습니다. not only든 not just든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가면 not only A but also B랑 not only A but also B랑 똑같이 변할 수 있는 게 뭐야? not just A but B 요렇게 써도 똑같은 거야. 이해되겠어요?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태훈아 어떻게 하면 될까? 노트북으로 머리를 떼어줄까? 정신 차려. 아니면 어떻게 졸 때마다 풀 1cm씩 먹게 할까? 그렇게 파랑파? 아니야. 어 뭐야 나 풀이 없어. 형이 살려주려고 그러는 건가? 어 찾았다. 결비는 이걸로 예, 입에다가 어, 머리에 이렇게 슥슥 한 번씩 바를 거예요. 어. 자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뭐 영상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난 분명히 기회를 줬음이 있습니다. 아셨죠? 질 거다. 그리고 너무 졸리면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나갔다가 더 와. 방금 한 말이 그대로 익습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을까? 어차피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들밖에 안 보잖아. 그러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것들은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정도만 체크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와 이에게 뭘 일치시킨다? 수일치시킨다. 상관접속사에게 낸 동사는 누구한테 일치시킨다? B에 일치시킨다. 예외가 누구였어? 왕따가 보스 A&B만 왕따였어. 항상 무슨 수 취급으로? 복수 취급으로.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문제 낼 거예요. 요 표대로 날 겁니다. 요 표대로 어떤 거는 영어를 뚫어놓을 거고 어떤 것은 뜻을 뚫어놓을 거야. 그러니까 다 외워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겁니다. 분명히 저번에도 내가 관계되면서 이거 꼭 낸다고 했는데도 틀려오더라? 이것도 틀려. 또 본인 틀리면 본인만 손냅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문제 저랑 같이 두 개 정도 풀어볼 건데요. 1번, 5번을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저랑 1번을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5번을 해볼 거예요. 앞에 봅니다. 역시 영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분석을 하자. 한글 문장부터 분석을 하자. 자, 주어 누굽니까? 에밀리 낸 주어 동사는요? 좋아하지 않는다. 목적어가 야구와 농구 둘 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사실 두 개예요. 이 둘 다만 보면 뭐가 떠오를까? 보스 A&B야. 근데 둘 다 좋아한다야 좋아하지 않는다야? 어? 둘 다 뭐하지 않는다는 보스 A&B가 아니었네. 뭐가 떠올라야 되네? Neither A nor B가 떠올라야 되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거 봐. 보스가 아니라 뭐가 보여? 근데 생각해봐. Neither A nor B 자체가 무슨 뜻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거 자체가 부정인데 또 낫을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거 자체가 부정의 의미인데 여기다가 낫을 한번 더 붙이면 뭐가 돼버려? 부정의 부정? 긍정이 돼버린다. 그치? 좋아요가 되는 거야. 싫어? 나는 걔가 싫지 않아. 이게 뭔 말이야? 좋다는 뜻이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주어 에밀리는 에밀리 좋아하지 않는다에 신경 쓰지 마. 어차피 neither A nor B니까 우리 그냥 뭐만 쓰면 돼? 좋아한다 likes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주어 동사 그다음 목적어 야구와 농구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제 neither 야구가 A였네요 baseball 그리고 nor 농구 basketball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그럼 에밀리는 야구, 농구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 문장 완성되죠? 이해되니? 이때 이제 이런 걸로 학교 객관식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nor, or로 만들어봐. 그 다음에 틀린 거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찾는 거야? neither의 파트너는 or이 아니라 뭐다? nor이다. 너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자 5번 만들어 봅니다 1번보다 어려워요 미리 말하는데 나뭇잎 이보드를 써 쓰는 거 아니죠? 부어진 거에 낫도 안 보이고 벗도 안 보여요. 비니 끝? 훌륭하구만 자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 앞에 봅니다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예요 지구 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들 도까지가 주어져 동사는요 돈다야 뭐 주위를? 태양 주위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 이거 헷갈리지 않으려면 지구에다가 지구가 뭐야 지구가 A 다른 행성이 B 이렇게 만들어 놔야 안 헷갈립니다 우리 not only A but also B가 아니라 뭐 써야 돼요 as 써야 되니까 as well as를 써야 되는데 이때는 B가 어디에 쓰인다고 했지 네. B가 앞에 A가 뒤야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부터 써야 돼 다른 행성들 other planets as well as 그 다음에 지구 the earth 자 여기서 그 다음에 포인트 돈다가 동사야 돈다 뭐 쓰면 돼 go around야 근데 우리 상관적 속사가 주어면 누구한테 수 맞추자고 했어 a야 b야 b에 맞추자고 했는데 b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그냥 go around 쓰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Go around 쓰고 마지막 뭐만 쓰면 돼? 태양, the sun 됐습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작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속접속사까지 끝내는 거죠 자 종속 접속사 파트 1까지 하고 조금 쉬고 파트 2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잠깐 다시 꺼놓고 자 우리는 지금 접속사 두 개 중에 뭐만 한 거예요? 하나요 등이요 등위 접속사만 한 거야 등위 접속사를 이용한 무슨 접속사까지 했어? 상관 접속사까지 한 거야 그럼 이제는 뭐 하면 될까? 남아있는 접속사 뭐였어? 종속 접속사야 너희들 국어 실력 한번 볼까? 유진아 종속이 뭐예요? 종속 몰라요? 승환아 종속이 뭐야? 아 둘이 세트로 모르는 거예요? 역시 친구네요 태훈아 종속이 뭐야? 아 세트야 같이 세트야? 비니는? 아 내 세트입니까? 무슨 라지 세트도 아니고 뭘 이렇게 커 이씨 서윤아 종속이 뭐야?
중성은요 막 약간 말하는 어감이나 그런 게 약간 무릎 꿇는 그런 느낌. 대체 뭘 보는 거예요? 너 왜 쳐다보지? 너 요새 뭘 보고 있길래? 근데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게. 어, 아예 틀린 말 아니지. 약간 좀 약간 부린다고 하는 느낌.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디에 포함돼 있다라는 의미인 거야. 종류가 사차다. 뭐라는 거야? 그건 아니고. 이 종속이란 말 앞에 봐줘요. 종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포함돼 있다는 말인데, 그럼 이 종속 접속사는 어딘가에 포함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 주절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국어에서도 배울 텐데 주절과 종속절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너가 어제 땡땡이와 데이트하는 걸 데이트한다고 들었어. 그럼 지금 이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각각 몇 개씩 있어요? 나는 들었어와 너가 데이트한다고라는 표현으로 주어 동사가 두 개씩 있어요. 이때 이 문장에서 핵심 주어 동사가 뭡니까? 나는 들었어요. 이 핵심 주어 동사가 주절이에요. 주절이 뭐라고요? 주절이 핵심 문장, 핵심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네. 핵심 문장을 주절이라고 해요. 그럼 종속절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포함된 절인 거야? 쉽게 말해서 주절에 포함된 절이 종속절이라는 거야. 지금 너가 어제 땡땡이와 데이트한다고 라는 요 문장이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주절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다시 종속절이란 누구한테 포함된 문장? 주절에 포함된 문장이다. 근데 제가 옛날부터 말했죠. 영어 문장에는 주어동사 몇 개만 필요하다? 하나씩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몇 개씩 들어가 있어? 두 개씩 있죠? 그럴 때 반드시 뭐 필요하다고?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절이 종속절이고 이때 쓰인 요 접속사가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종속절이 누구 딱가리로 있는 거야? 주절에 딱가리로 있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정말 지금 중요한 거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문장 두 개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이 접속사가 무슨 접속사다? 종속 접속사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근데 이 종속 접속사는 여기 뭐 적은 거 다 적으셨죠? 필요한 거. 종속 접속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종속 접속사는 크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세 개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셋 중에 오늘 뭘 배우냐? 부사절로서의 종속 접속사를 배웁니다. 왜냐? 명사절로의 접속사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에 명사절로서의 접속사를 배울 거고요. 형용사절로서의 접속사 우리 언제 배운 거야? 저번에 언제? 수요일에 배웠던 관계대명사예요. 우리 왜 관계대명사절을 무슨 절이라고 했어? 형용사절이라고 했잖아. 그때 쓰인 이 관계대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종속 접속사였어.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명사절은 다음 시간에 배우고 형용사절 배우니까 오늘 배우고 마무리할 게 뭐다?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부사라고 하는 거는 필수야 비필수야? 비필수. 부사는 필수다 비필수다? 비필수다. 그래서 이 부사절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ADM을 적어놓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해됩니까? 부사절은 항상 뭐라고요? 있으면 좋아. 근데 없어도 괜찮아. 말 그대로 부사절은 뜻만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어떤 식으로? 나는 밥을 먹었어. 완벽한 문장이죠. 난 어제 밥을 먹었어. 역시 완벽한 문장이에요. 뭐가 추가됐을 뿐이야? 어제라고 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더해졌을 뿐이야. 부사라는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해됐죠? 근데 이 부사절을 읽는 걸 크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니들이 외워줘야 됩니다. 아마 총 몇 개로 나누냐? 네 개로 나뉩니다. 많기도 많다, 그렇죠? 몇 개로 나눈다고요? 네 개. 첫 번째, 시간 부사절을 읽는 시간 접속사, 조건 접속사, 양보 접속사, 이유 접속사.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다섯 개네요. 목적 접속사. 시간, 조건, 양보, 이유, 목적 이렇게 나뉘고요. 자, 다음 데일리 문제 1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들어가는 접속사 다 외워서 쓰셔야 돼요. 아, 이거는 뭐... 네, 몇 개 안 됩니다. 다 합쳐봐야 20개는 안 돼요. 10개 남짓? 시간, 조건, 이유, 목적, 접속사, 양보. 시간, 조건, 양보, 이유, 목적인데 시간에 들어가는 접속사가 뭐냐? When, as soon as, until. 너희들 보면 다 아해. 왜냐면 얘네들이 다 무슨 뜻을 갖고 있어 지금? 시간 뜻을 갖고 있잖아. When 무슨 뜻이에요? 언제가 아니야. 지금 얘네가 다 뭐로 쓰인 거라고. 이거 싹 다 뭘 말하는 거야? 접속사를 말해. 그러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종속 접속사 뒤에는. 그렇지. 종속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가 포인트라고. 지금 쓰고 있는 얘네들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가 포인트야. 그래서 주어 동사랑 같이 해석을 해야 돼. 주어가 동사할 때, 뭐뭐 할 때. As soon as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주어가 동사 언제요? 할 때까지. 주어가 동사 할 때까지. before도 너무 쉽죠?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주어가 동사한 후에, since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 지금 나온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는 뭐야? while이죠.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 그래서 시간 접속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일곱 개 적혀 있네요. 됐니? 시간 접속사 일곱 개다. 승원아, 뭐가 그렇게 즐거워? 네. 시간 부사절 몇, 시간 접속사 몇 개라고? 일곱 개. 일곱 개네요. 해보고 외워, 승원아. 이거 외워서 시험 봐야 돼.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일곱 개가 됐고요. 조건 접속사는 크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조건 제시할 때 우리가 보통 무슨 말 쓰지? 그렇지. 만약 네가 이렇게 한다면 이라고 하네. if. 또는 만약 너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라는 if not의 뜻을 갖고 있네. unless. 이렇게 두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됐니? 이렇게 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 부사절 접속사, 조건 부사절 접속사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거 이유도 다, 저거 뜻도 다 써야 해. 당연히 써야죠. 뜻도 다 외우셔야죠. 영어만 외워서 어디다 쓸 건데? 뜻을 알아야지. 비나 오늘 태문에 뼈를 쳐. 쌤이 쳐줄까? 세븐에 맞으면 좀 많이 아플 텐데 괜찮겠어요? 지금 힘든 거 알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요거까지만 접고 쉴 거니까 좀만 힘내요. 네. 양보 접속사라는 건 뭘까? 양보한다는 건 뭐야? 양보한다는 건 맞아? 양보한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양보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무슨 대신으로 가냐면 비록 뭐뭐 하지만 뭐뭐 한다. 이게 양보예요. 비록 내가 배고프지만 내 빵을 친구에게 양보한다. 비록 내 다리가 아프지만 어르신께 내 자리를 양보한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양보라는 해석은 뭐로만 해석되면 돼? 비록 주어가 동사이지만, 또는 뭐 비록 주어가 동사하지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보 접속사의 뜻은 다 똑같아. 비록 뭐뭐이지만. 근데 생긴 게 네 개야. 그 대표로 도우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도우에다가 다 앞뒤로 뭐 붙이면서 되는 거야. 도우, even 또, although. 앞에 al만 붙여도 똑같은 뜻이고요. even 붙여도 똑같아요. even though. 근데 도우만 쓰면 너무 이제 귀찮아. 그래서
even 도우 대신에 if 써서 even if까지.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전부 다 무슨 뜻이다?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양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요 네 개는 서로 바꿨을 수 있다 없다? 바꿨을 수 있다. 뜻이 똑같으니까.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뭐 한다고 똑같은 뜻인 단어를 네 개를 만들어놔. 이 네 개 중에 하나 아무나 쓰면 돼. 이해됐죠? 네 개 다 똑같이, 똑같은 뜻으로 똑같이 쓰입니다. 진짜 아예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자, 이유. 자, 우리 보통 이유 말할 때 무슨 말 많이 써? 너 늦은 이유가 뭐야? 그렇죠, 때문에예요. 제가 이렇게 때문에 늦었어요 이런 말 쓴단 말이야. 그러면 때문에라는 접속사 세 개. 영문의 삼, 영문의 삼형제요. Because, as, since. 그럼 이제 여기서 니들이 구별해야 돼. 무슨 신스와 무슨 신스를. 이유로 쓰인 때문에 신스와 뭐뭐 이후로라는 시간의 신스를 구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아시겠어요? 사실 거기에 끝판왕은 as인데 as는 이따가 좀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because, as, since 셋 다 무슨 뜻이라고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때문이다 라고 하니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목적까지만 하고 좀 쉬도록 하죠. 자, 목적은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중용법 하면서 됐는데 목적이라는 건 뭐야? 너 거기 간 목적이 뭐야? 너 도서관에 간 목적이 뭐야? 네. 목적이 뭐야? 제가 도서관에 간 이유는요 책을 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한 해석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들어갑니다. 뭐뭐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하도록. 그래서 쓸 수 있는 접속사 두 개입니다. So that 또는 in order that. So that, in order that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 하기 위해서 또는 주어가 동사 하도록 이라는 목적의 해석을 갖는다. 됐니? 자, 이렇게 해서 네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접속사가 쓰인 부사절은 전부 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사절로서 뭐만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접속사 뜻을 모르면 해석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부사절, 부사종속절에 쓰이는 접속사들의 단어와 더불어 뜻까지 완벽히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데일리 때 이거 분명히 그냥 통짜로 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데일리에 제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쓰세요. 몇 개 이상.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쓰세요. 두 개.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쓰세요. 네 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쓰세요. 세 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쓰세요. 두 개. 진짜 이렇게 문제 됐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이거를 쓰고 옆에 뜻까지 써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못 쓰는 친구들은 미리 말합니다. 다음 데일리 이거 못 쓰면 다른 거는 틀려도 내가 틀릴만한 건 틀린 건 인정이야. 근데 이거를 틀린 친구들은 공부 안 해왔다고 간주하고 남아서 구두 테스트 통과할 때까지 외우고 가실 거예요. 안 되지 않아. 오게 온 이유가 뭔데? 공부하러 온 거잖아. 이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5분만 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